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맹세 프로젝트 25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스쿼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했던 고관절의 굴곡 트레이닝을 한 후에 스쿼트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어서서 힙카스부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힙카스를 서서 해볼 거고요. 옆에 벽 잡고 서주세요. 서주셨다면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할게요. 무릎 굽혀서 다리를 쭉 들어 올려주시는데 다리를 잡고 더 들어 올려볼게요. 최대치로. 고관절이 완전히 접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아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외전. 이때 골반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 골반은 정면, 다리만 쭉 옆으로. 내 손으로 더 밀어볼게요. 밀어주시고 그대로 다시 안쪽으로 회전, 최대치, 그대로 뒤로 쭉 신전. 허리 꺾지 마시고 허벅지를 뒤로 보내세요. 내려올게요. 후. 다시 굴곡, 다리로 잡아서 더 끌어주세요. 고관절 접힐 수 있도록. 그대로 외전, 골반 같이 가지 않고요. 더더더 바깥으로 벌릴게요. 그대로 발목 잡고 내외전, 허벅지 정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뒤로 신전, 쭉 잡아당기세요. 내려오고 다시 굴곡, 더 들어 올려주시고 외전, 내외전, 신전, 내려오시고 반대쪽 해볼게요. 자, 왼쪽도 다리 들어서 고관절 꽉 접히게끔 해주세요. 굴곡, 외전, 벌리고 굴곡 풀리지 않게끔 쭉 골반 따라가지 않아요. 그대로 내외전. 자, 신전, 허벅지만 뒤로 밀어주시는 거고요. 허리 꺾지 않아요. 쭉 내려오고 다시 굴곡, 쭉 끌어당기세요. 외전, 바깥으로 바깥으로, 골반은 오른쪽으로 회전, 무릎은 왼쪽 회전, 그대로 내외전, 그대로 신전, 허리 꺾지 않아요. 후. 마지막 한 번 더. 굴곡, 외전, 내외전, 신전. 후. 자, 잘하셨어요. 다리를 살짝 뻗고 앉아주시고요. 이때 무릎을 굽히면 굽힐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릎은 아주 살짝만 굽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골반이 너무 뒤쪽으로 기울여져 있지 않게끔 전방경사를 만든다 생각하고, 오리궁뎅이를 만든다 생각하고 골반을 세워주시고, 손바닥은 뒤로 짚어서 상체는 뒤로 살짝 젖혀주세요. 좋아요. 이 상태에서 굴곡 트레이닝을 할 텐데 굴곡이 풀리지 않게끔, 골반이 뒤로 말리지 않게끔 제일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 다리씩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부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굴곡 트레이닝 하기 전에 반대의 힘, 신전의 힘을 써야겠죠?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는 힘이 신전의 힘이고요. 뒤꿈치를 바닥에서 띄워주는 힘이 굴곡의 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 다리만 뒤꿈치를 바닥을 향해서 살짝 눌러볼게요. 20%, 40, 60, 80, 뒤꿈치를 바닥을 누르면서 끌어당긴다 생각하세요. 100%까지 힘 쓰세요. 이때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7, 6, 5, 4, 3, 2, 더 세게 누를게요. 2, 한 번 더, 1, 힘 빼고 골반 살짝 더 세우고요. 이번에는 뒤꿈치를 바닥에서 뛰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시작! 20, 40, 60, 80, 100% 힘 쓰면서 실제로 뛰어주시는 분들은 뛴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고, 안 뛰어지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뛰려고 노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7, 6, 골반 말리지 않아요. 골반 세워놓고 5, 4, 3, 2, 1, 힘 빼고. 실제로 뒤꿈치가 바닥에서 뛰어지시는 분들은
나는 한 요가 블럭 높이 정도 뛰어진다 하시면 뒤꿈치에 요가 블럭을 받쳐주세요. 이렇게 요가 블럭을 받쳐놓고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바닷가 가까우신 분들은 요가 블럭 대지 않고 해주세요. 자, 다시 뒤꿈치로 바닥을 20% 힘으로 눌러볼게요. 40, 60, 80, 100% 힘 누르면서 내 몸쪽으로 끌어당긴다 생각해볼게요. 골반 세우고 가슴만 세워지는 거 아니고 골반 세우고 5, 4, 3, 2, 1 힘 빼주시고 자 이번에는 굴곡 들어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골반 세우고 그대로 들어 올리려고 노력 골반을 꼭 세워주셔야 굴곡에 힘이 쓰여요. 들어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7, 6, 5, 4, 3 다리 후들후들 거릴 겁니다. 3, 2 조금 더 쭉 들어 올릴게요. 골반 세우고 내리고 자 다시 갈게요. 손바닥 뒤로 젖혀주시고 골반 세우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손바닥을 조금 더 멀리 젖히셔도 돼요. 하지만 골반이 말리는 건 아닙니다. 골반 세워주시고요. 뒤꿈치로 무릎을 꾹 누를게요. 100%까지 힘 천천히 끌어 올려주시고 뒤꿈치를 내 몸쪽으로 누르면서 당긴다 생각하세요. 7, 6, 5, 4, 3, 2, 한 번 더 1 힘 빼고 이번에는 뒤꿈치 바닥에서 뛰려고 노력할게요. 시작! 골반 세우고 자 굴곡 힘 쓰세요. 골반 세운 상태에서 뒤꿈치 뛰려고 노력 실제로 뛰어질 수도 있고 안 뛰어질 수도 있겠죠? 5, 4, 3 골반 말리지 않아요. 골반 세우고 3, 2, 1 후. 힘 빼주시고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이 바깥으로 빠지는 걸 좀 방지해주세요. 오히려 발을 좀 안쪽으로 모은다 생각하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굴곡 상태가 잘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뒤꿈치를 바닥을 향해서 20% 힘으로 누르시고 골반 세우고 점점점 힘을 꾹 끌어올려주세요. 100%까지 힘 써볼게요. 뒤꿈치 누르면서 당겨주세요. 몸쪽으로 7, 6, 5, 4, 3, 2, 더 세게 1, 힘 빼고 포지션 유지 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골반 세우고 들어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자, 내 고관절 한번 계속 집중해 볼게요. 힘 100%까지 힘 꾹 쓰세요. 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발 살짝 안쪽으로 회전시켜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고관절이 조여지는 느낌 드시죠? 그 상태에서 5초 더 5, 100% 힘 쓰면서 4, 3, 한 번 더 발 안쪽으로 회전 그대로 들어 올리세요. 2, 1, 후. 힘 빼주시고 발을 안쪽으로 회전시킬수록 고관절이 더 깊게 박히면서 들어 올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골반 세우고 뒤꿈치로 바닥 누르세요. 천천히 100%까지 힘 높여주시는데 골반이 풀리지 않아요. 골반 더 세우고 더 세울게요. 7, 6, 5, 4, 3 더 끌어당기세요. 2, 한 번 더 끌어당기고 1, 힘 빼고 자, 들어 올리려고 노력 자, 골반 세우고 뒤꿈치 뛰려고 노력할게요. 100% 힘 꾹 쓰면서 10, 7, 6, 5, 4, 골반 말리지 않아요. 골반 세우고 들어 올리세요. 5, 4, 3, 골반 더 세우고 2, 발 안쪽으로 회전 1, 후. 자, 그대로 블럭 받쳤던 분들도 블럭 빼주시고 포즈 그대로 유지해 볼게요. 이번에는 실제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할 거예요. 자, 손바닥 뒤 골반 세우고 0.1cm라도 좋으니까 실제로 들어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띄었다 내렸다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골반 세우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자, 이번에는 발을 살짝 안쪽으로 회전. 좋아요. 그대로 골반 세우고 다시 한번 10개 갈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조금 펴주시고요. 아, 난 이 정도 괜찮다 하시면 무릎을 조금 더 당겨서도 한번 해볼게요.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다시 마지막 골반 세우고 10개 시작! 하나, 둘, 골반 세우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다리 풀어서 탕탕탕. 자, 반대쪽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릎 굽히는 각도 적당히 세팅해 주시고 골반 말리지 않도록 세워주셔야 고관절이 접히고요. 그대로 손바닥만 뒤로. 좋아요. 왼쪽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뒤꿈치를 20% 힘으로 바닥을 향해서 누르세요. 이때 발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살짝 안쪽으로 회전한다는 느낌까지 주셔도 됩니다. 100%까지 올려주셨으면 뒤꿈치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볼게요. 7, 6, 5, 4, 3, 2, 더 세게 1. 힘 빼고 그대로 포지션은 유지. 골반 더 세우고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려고 노력. 좋아요. 100% 힘 쓰세요. 7, 발가락 바깥으로 회전되지 않게. 6, 5, 4, 3, 2, 골반 더 세우세요. 3, 2, 1, 하강. 좋아요. 다시 뒤꿈치 몸쪽으로 당겨볼게요. 누르면서 당겨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골반 세우고 당기려고 노력. 누르면서 누르셔야 돼요. 누르는 게 좀 더 세야 합니다. 7, 6, 100% 힘 쓰세요. 5, 4, 발 살짝 안쪽 회전. 2, 한 번 더 세게 1. 힘 빼고 이번에는 뒤꿈치 바닥에서 뛰려고 노력. 20, 40, 60. 골반 세우고 100% 힘. 실제로 뛰려고 노력할게요. 7, 6. 골반 세우세요. 5, 4, 3, 2. 100% 힘. 발가락 안쪽. 오케이. 뒤꿈치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뛰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블럭을 대어주셔도 되고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세 번째 세트. 발가락 바깥쪽으로 회전되지 않게 살짝 안쪽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골반 세우고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세요. 20, 40.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0%까지 끌어올리시는 거 알죠? 100% 힘 더 누르세요. 뒤꿈치 꾹 더 누를게요. 7, 6, 5, 4, 3. 한 번 더 세게. 오케이. 힘 빼고 골반 다시 세우고 뒤꿈치를 블럭에서 뛰려고 노력. 뛰려고 노력만 해주셔도 됩니다. 안 뛰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7, 6, 발가락 안쪽 회전. 5, 4, 골반 세우고 3, 2, 골반 더 세우세요. 마지막 1. 다시 가볼게요. 네 번째 세트.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끌어당기세요. 누르는 힘이 근데 좀 더 세야 합니다. 무작정 끌어당기는 것보다 누르면서 끌어당겨주셔야 돼요. 100% 힘 쏟으셨으면 7, 6, 5, 4, 더 당기세요. 3, 골반 세우고. 골반 세우세요. 골반 2, 한 번 더 꾹, 1. 자, 골반 세운 상태에서 들어 올리려고 노력. 7, 6, 5, 4, 3, 골반 더 세우고 3, 바깥으로 회전되지 않게 안쪽 회전 2, 한 번 더 1. 자, 마지막 뒤꿈치로 바닥 누르면서 당기세요. 천천히 100% 힘까지 쏟으셔야 하고요.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바닥으로 최대치 힘으로 누르셔야 합니다. 이때 골반 말리지 않게끔 똑바로 세워주시고 7, 6, 5, 4, 3, 2, 1. 힘 빼고 자, 바로 들어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힘 점차적으로 올려주세요. 골반 세우고 100% 힘 꾹 쏟아볼게요. 7, 6, 5, 4, 3. 골반 더 세우시고 발가락 안쪽 회전 그대로 들어 올리려고 노력. 3, 2,
자, 힘 빼시고 블럭 치우고 우리 실제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할게요. 자, 발가락 살짝 안쪽으로 회전, 골반 세우고 10개 시작! 하나, 둘, 골반 세우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실제로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골반 말리지 않게. 좋아요. 두 번째 세트 준비. 골반 세우고 시작! 하나, 둘, 실제로 들어 올리세요. 셋, 넷, 골반 세우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골반 세우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풀고 구관절이 엄청나게 뻐근한 느낌 드셔야 합니다. 자, 우리 바로 일어나서 스쿼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쿼트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이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모아지지만 않게끔 주의해주시고요. 허리 너무 숙여지지 않게끔 그대로 수직으로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았다가 업, 하나. 그대로 수직으로 앉으셨다가 엄지 누르면서 올라와 볼까요? 둘. 올라왔을 때 굳이 엉덩이를 이렇게 조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앉았다가 일어나 주세요. 그대로 앉으셨다가 셋. 앉았다가 엄지 누르면서 넷. 무릎 너무 모아지지 않게 주의. 다섯. 내려갔다가 여섯. 내려갔을 때 골반이 갑자기 풀리지 않게끔. 일곱. 골반이 뒤로 말리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여덟. 내려가셨다가 아홉. 그대로 내려가고 열. 10개 더. 하나. 내려가셨다가 엄지 누르면서 둘. 내려가셨다가 엄지 누르면서 셋. 넷. 엉덩이를 뒤로 과하게 빼는 모션은 아니에요. 그냥 수직으로 가볍게 앉는다 생각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올라올 때 엄지 누르면서 20.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스쿼트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훨씬 더 지금 허벅지에 가벼움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20개, 손 앞으로. 이번에는 고관절을 훨씬 더 박히게끔 스쿼트 해볼게요. 앉아주시는데 허벅지가 천장으로 들어 올려진다 생각을 해주세요. 발바닥 떼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똑같이 스쿼트 해주시는데 허벅지 천장으로 올라간다 생각해볼게요. 천장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생각하고 도착하셨으면 엄지발가락 누르면서 올라오세요. 하나. 자, 내려갈 때 허벅지 위로 올라온다 생각하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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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누르면서 둘. 내려갈 때 허벅지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셋. 내려갈 때 허벅지 천장 쪽으로 쭉 올라간다 생각하면 고관절 뻐근하셔야 되고요. 엄지 누르면서 넷. 허벅지 천장 엄지 누르면서 다섯. 허벅지 천장 여섯. 허벅지 천장으로 쭉 보내세요. 더더더. 일곱. 자, 허벅지 천장으로 보내면서 여덟. 허벅지 천장 아홉. 올라올 때는 엄지를 누르면서 열. 무릎 너무 모아지거나 과하게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 둘. 엉덩이 일부러 막 더 빼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내려가세요. 셋. 내려가셨다가 엄지 누르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갔다가 엄지 누르면서 여덟, 아홉, 마지막. 좋아요, 휴식. 자, 마지막 세트 20개 해보도록 할게요.
무릎 너무 모아지거나 벌어지지 않게 엉덩이 과하게 뒤로 빼는 거 아니고 마지막에 골반 말리지 않게끔 요 세 가지 주의해 주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화이팅! 시작! 허벅지 천장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정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허벅지 천장 쭉 올리세요. 3, 2, 1 엄지 누르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하나, 우리 10개까지는 천천히 해볼게요. 그대로 앉아주시고 앉으세요. 허벅지 올리면서 앉으세요. 도착하셨으면 허벅지 더 천장으로 올리려고 노력, 발바닥이 바닥에서 뛴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대로 엄지 누르면서 둘, 자, 발바닥 바닥에서 뛰어진다 생각하면서 내려가시고 엄지 누르면서 셋, 자, 발바닥이 바닥에서 뛰어진다 생각하세요. 뛰어져요. 도착하셨으면 엄지 누르면서 다섯, 허벅지 천장 쭉 보낼게요. 스톱. 3, 2, 1. 여섯, 자, 발바닥 뛰면서 위로 보낸다 생각하세요. 스톱. 3, 2, 1. 일곱, 발바닥 뛰어진다 생각하면서 스톱. 올라올게요. 여덟, 발바닥 뛰어진다 생각하면서 앉으셨다가 3, 2, 1. 엄지 누르면서 아홉, 앉고 3, 2, 1. 열, 마지막 10개, 10개는 그냥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너무 빠르지 않게 정확하게 하세요. 둘, 그대로 앉으셨다가 엄지 누르면서 셋, 바로 앉고요. 엄지 누르면서 넷, 그대로 앉고 엄지 누르면서 다섯, 여섯, 엄지 누르면서 일곱, 엉덩이 뒤로 과하게 빼는 거 아니에요.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쿼트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잘 따라와 주셨나요? 평소에 스쿼트 자극 없으셨던 분들은 고관절 굴곡의 트레이닝을 충분히 한 후에 스쿼트를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뵐게요.